아, 아름다워요. 친구와 함께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태양이 약간 달라 보이네요. 주변에 마치 무지개 같은 무슨 고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거 봐! 친구가 폰을 보다가 고개를 드네요. 너 정면으로 저거 보면 안! 다 멈춰봐! 친구가 말하네요. 저거 해물이네! 당장 피난처를 찾아야 해!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없다면 말이야! 해물이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예요. 이것은 6km 상공에 날아다니는 수백만 개의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들에 의해 생겨났죠. 햇빛이 이 결정체들을 통과해서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 빛이 쪼개지고 굴절되죠. 이제 해물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게다가 정말 예쁘기 때문에 유혹적일 수 있지만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울 수 있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봐서는 안 돼요. 선글라스를 쓰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간 지속돼요. 이 구름들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의 초기 징후를 보내요. J자 모양의 나무는 산사태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땅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완전 셀카를 찍고 싶게 만드는 형태로 자라게 되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평평한 지역을 찾고 나무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고 있어요. 모래, 태양,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네요.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해안에서 멀리 후퇴하는 걸 보죠. 갑자기 산호, 작은 물고기, 그리고 다른 작은 바다 동물들이 보이네요. 그곳을 떠나라는 좋은 신호예요. 쓰나미가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쓰나미는 물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형성되는데 시속 800km로 해안을 강타할 수 있어요. 대부분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겠죠? 만약 바닷가에 끊어지는 듯한 물길이 있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ERU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파도가 이상한 방법으로 해안을 덮치는데 이게 이안류를 형성하죠. 파도 사이에 이상한 틈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사방으로 떠다니는 미역 조각들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떠있으려고 하세요. 도와달라 소리치고 바닷가를 따라 떠내려가세요. 일단 물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변으로 대각선으로 헤엄쳐가세요. 만약 바다에 있는데 한 무리의 상어들이 헤엄치는 걸 본다면 알아요. 어느 쪽이든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란 걸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상어가 딱히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건 아니란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요? 상어들이 거대한 열대 폭풍이나 심지어 허리케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화났을 때 상어들은 함께 모여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으로 헤엄치죠. 따라가지는 마세요. 행운을 빌어요. 예부터 황금률은 동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곤충, 쥐, 그리고 뱀은 진짜 큰 지진이 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지 추적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정말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작은 처음의 충격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만약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이 곧 아침밥이 될 거란 뜻일 수 있죠. 또는 뒤에 산불이 났다는 걸 수도 있어요.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땅에 굴을 파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도망치죠. 같이 달리기 전에 연기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헛되이 죽어라 뛰고 싶진 않잖아요. 뭐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머리카락이 갑자기 곤두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액세서리들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신하세요. 근처 어딘가에 번개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밖에 있어서 집으로 뛰어갈 수 없다면 다음 사항들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높은 구조물 가까이에 서기, 땅에 납작하게 눕기, 물 근처에 있기, 고립된 나무 밑에서 피난처 찾기, 열린 공간에 서 있기,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서 있지 마세요. 그곳은 1년에 수백 번씩 번개를 맞거든요. 스키 좋아하세요?
눈앞에 하얀 폭설로 가득하기 전까진 다 재미있죠. 눈사태는 시속 130km까지 이동할 수 있으니 경고신호들을 주의하세요. 눈위를 걸을 때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발 주변에 틈새들이 있나요? 거대한 눈사태가 오는 게 보이나요? 도망가야 할 때예요. 가끔 폭풍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을 섞여서 인상적인 녹색을 볼 수 있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즐기세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말이죠. 이 엄청나게 큰 천둥구름은 보통 우박이나 더 심한 경우 토네이도로 의해 피해를 입을 거란 걸 의미하죠.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 숨으세요. 그런데 예상이 틀리게 되면 조금 부끄러울 순 있어요. 좋아요. 화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근처에 있는 호수는 어떨까요? 위험 징후가 아닌 게 있긴 있나요?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그 무엇 근처의 호수들은 그러니까 화산이죠?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마구 흔들린 탄산음료 캔과 같아요.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호수 바닥으로 밀어넣고 그 가스는 거기 남아서 기다리죠. 그러면 비처럼 지루한 것으로도 호수는 엄청 많은 방해를 받아 땜! 또는 빵! 짐작이 되시죠? 다이빙, 수영, 스노클링. 바다는 멋지지만 꽤나 예측 불가능하죠. 두 개의 해류가 서로 부딪히면 염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건 멀리서 보면 꽤 멋지지만 수영하는 사람, 서퍼, 심지어 배에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수면 아래에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죠.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보아하니 모든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네요. 갑자기 오! 동굴이에요. 멋지네요. 여러분은 아마 그곳에 들어가 탐험을 좀 할 거고 안 돼요. 보름달이 뜨면 동굴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보름달은 조수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낮게 만들어요. 그 동굴은 접근하기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신나는 모험 대신 결국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그곳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 도시락 단단히 싸세요. 정란우는 신나면서도 동시에 보기 두려운 것이죠. 그게 뭔지 몰라서 두렵고 신나는 건 왜냐하면 이런 걸 정말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다리 보고 뛰라고 하세요. 뇌우 동안 이 정란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낮게 깔리면서 최대 8km까지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뭐 도로시는 결국 오즈로 날아갔죠.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2009년 이탈리아예요. 어떤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죠. 그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몇 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 그의 빠른 반응 덕분에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죠. 그는 깜빡이는 불빛이 사실 다가올 지진의 징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주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진술이 발명된 후 이 이상한 불빛의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죠. 곧 그들은 관련성을 깨달았어요. 빛이 나면 곧이어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약간의 조사 후에 그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이 지진 빛에 대한 몇몇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서 푸르스름한 불길이 뿜어져 나왔던 거죠. 오, 소름 끼쳐요. 오, 바다. 아, 또 바다예요? 좋아요.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해요. 만약 바다가 온통 젓갈색으로 변했다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 적조는 독성이 있는 조류에 의해 발생하며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유독한 조류는 바다가 정상적인 색이어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민물에 몸을 씻으세요. 알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홀리데이 송도 만들었다는 걸. 크리스마스에는 조류를. 농담이에요.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의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 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에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 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컵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 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 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사슬의 원리죠. 발트의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의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곡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저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 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 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 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 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 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단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 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나요? 최근 옐로스톤 호수의 다양한 곳에 수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시에 수위가 호수의 한쪽에선 상승하고 다른 쪽에선 내려갈 수 있어요. 오, 마치 호수 분지가 지하 세력에 의해 들어올려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재앙의 징조일 수 있을까요? 간헐천, 머드포트, 그리고 온천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외계 세계처럼 바꿔요.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움은 거대한 조화산에 의해 힘을 얻고 있어요. 조화산은 초강력 폭발을 일으켜요. 발생 시에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그리고 뜨거운 가스를 공기 중으로 분출해요. 보다 쉽게 상상하자면 네 번의 거대 폭발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대한 옐로스톤은 적어도 세 번의 거대한 폭발과 셀 수 없이 작은 폭발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여겨져요. 그 지역에는 화산 퇴적물이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많은 약한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연구 후에 전문가들은 이 퇴적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두 번의 초강력 폭발에 의해 남겨진 결과란 걸 알아냈어요. 이건 아마 약 900만 년에서 87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이 발견은 옐로스톤 화산 주변 지역이 50만 년마다 초강력 폭발에 직면했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지난 300만 년 동안 이 위험지대는 초강력 폭발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이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믿게 해요. 아님 한 번은 그냥 넘어간 걸지도 해요. 어쨌든 만약 옐로스톤 조화산이 210만 년 전에 갖고 있던 힘으로 폭발했다면 245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끓는 용암을 내뿜었을 거예요. 그건 시드니 항구의 4500배 이상의 부피예요. 엄청난 용암이죠.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화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옐로스톤 호수의 수위 변화는 칼데라가 수면 아래에서 들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칼데라는 화산이 폭발하고 무너진 후에 남은 잔해죠. 옐로스톤 칼데라는 그냥 솟아올라가는 게 아니라 돔 모양의 융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호흡 동작처럼 상하로 움직여요. 아마 마그마가 지각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이 마그마가 옐로스톤 열수계를 가열해서 표면을 팽창시키고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이것의 화산 폭발 지수는 10중 8점이에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이 화산이 폭발한다면 종말론적인 사건이 될 거란 걸 의미해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 국립공원 주변 집안이 들썩일 거예요.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은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산성이 강해질 거예요. 마그마는 표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 챔버의 바위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할 거예요.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26km 이상의 높이까지 치솟을 거예요. 그 후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를 뿜어낼 겁니다. 용암, 화산재 그리고 가스의 혼합물은 섭씨 1000도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건 경주형 자동차보다 더 빠른 시속 483km의 속도로 그 지역을 지나갈 겁니다.
폭발 중심 근처의 공기는 섭씨 298도까지 가열될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가 화산재 낙진일 거예요. 화산재는 흡입되어 배로 들어간 후 몇 초 안에 유리 시멘트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건 절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 폭발의 중심부 주변 약 80km의 지역이 3m 높이의 화산재로 덮이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진입하면 전 세계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이 분출에 효과적인 태양 차단재인 황이 풍부하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엔 여름이 없어지고 아주 추워질 거예요. 장마철이 바뀔 겁니다. 농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식량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난 50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는 거의 높이 60cm까지 솟아올랐어요.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옐로스톤에겐 자연적인 움직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칼데라가 내려가면서 뒤따라 돔 모양의 융기가 올라와요. 과학자들은 이 초화산은 현재 어떠한 위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선 안에 있는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폭발 확률은 73만 분의 1이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대가 감소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연구원들은 믿고 있어요. 그 숨 쉬며 돔을 밀어올리는 활동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이 재앙적인 초강력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는 아이디어는 옐로스톤 초화산을 시키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화산은 마그마가 가득 찬 챔버에서 나오는 열의 70%만 배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열은 안에 머무르고 있죠. 특정 한계점에 도달하자마자 화산은 폭발해요. 옐로스톤 화산의 열의 최소 35%를 추출할 수 있다면 폭발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그마는 차가울수록 더 두껍고 끈적거려져요. 유동적이지 않게 되면서 표면으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죠. 이 사실들을 고려한 후 나사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10km 깊이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 차가운 가압수를 펌핑하는 것을 제안했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의 온도는 대략 섭씨 350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화산에서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열 발전소가 부지에 지어지면 상당한 전력을 생성할 겁니다. 매우 간단하면서 가격도 아주 좋을 거예요. 킬로와트 시당 약 120원으로 말이죠. 첫눈에 그건 놀라운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얼마 후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구 지각을 뚫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과광 고온 열수 포켓을 치죠. 이런 대재앙에 대비하세요. 이게 1년에 초강력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방출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전면적인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 여러분은 용암 분수와 녹은 암석의 눈사태에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이르기까지 이미 이것의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최악이죠. 또는 화산에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다가 실수로 마그마 챔버에 부딪혔어요. 이 경우 거대한 마그마를 식히는 대신 마그마 챔버 상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체가 곧 무너질지도 모를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시추로 인해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종 마그마와 함께 저수지 꼭대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16,00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화산을 식힐 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냉각 시스템 건설이 완료되면 화산이 적어도 100년 동안 차갑게 유지될 거라고 100% 확신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옐로스톤 슈퍼 화산을 좀 더 차갑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4조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네요. 그나저나 옐로스톤 화산은 현재 솟아오르고 있는 용암 돔을 가진 유일한 화산이에요. 용암 돔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분출구 주변에 모일 때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은 일본의 수중 화산 안에서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돔은 높이가 610m 이상에 폭이 10km 이상이에요. 일본 초화산은 휴면 상태인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화산 체계는 침착하고 유순하게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 직전에 불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거대한 돔이 중앙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활성 마그마 저장소 위에 있죠. 알티플라노 푸나 고원. 발음하기 어렵네요. 즉 돔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이에요. 돔 자체 높이는 1km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이 거대한 융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고원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곳은 화산이 흩어져 있는 건조지역이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경주. 1991년 베트남 중부 울창한 정글 어딘가에서 현지 벌목꾼이 나뭇잎과 덤불 사이에서 신비한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안을 들여다보곤 얼굴에 강한 바람이 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곤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강물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벌목꾼은 동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손전등과 밧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동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동굴을 찾는데 몇 년을 보냈죠. 드디어 2000년대에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2009년 그는 과학자들을 이곳에 데려왔어요. 그들은 손동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곳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소리를 지르면 긴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손둥의 주요 통로는 어떤 곳에선 높이가 200m에 달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반 이상 높은 거예요. 동굴의 면적이 너무 커서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는 뉴욕시 전체 블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트남 정글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3개를 숨기고 있는 깊은 지하 미로가 있어요. 그리고 손둥이 여기서 1등이에요. 내부의 넓은 공간은 다양한 식물, 독특한 미기후, 그리고 다양한 풍경으로 가득해요. 지하에는 진짜 정글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천장이 무너진 곳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햇빛이 위에서 뚫고 들어올 수 있었죠. 천장과 벽에는 76m 높이의 거대한 종유석이 있는데 보잉 승객기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이것들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사이에 이곳에 있었어요. 어떤 석회암 퇴적물은 4억 5천만 년 이상 되었어요. 이건 공룡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정글 외에도 동굴에는 강이 많이 있어요. 천장의 구멍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형성된 것들이었죠. 이 강들은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부드럽고 빨라요. 하지만 동굴에 가득한 긴 미로들 중 하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동굴의 또 다른 미지의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건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명의 잠수부가 손둥에서 우연히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동굴 호수 중 하나에 뛰어들어 78m의 깊이에 도달했어요. 바닥에서 그들은 여러 별도의 터널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납으로 된 무게를 단 낚싯줄을 내려 이 터널의 깊이가 120m에 달한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터널의 길이는 804m 이상이었어요. 아직도 터널의 정확한 크기는 몰라요. 손동은 또 다른 거대한 동굴과도 연결되어 손동에는 지하 미로와 강 말고도 볼 게 많이 있어요. 호수가 있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고 어두운 산 회랑지대를 따라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여기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손둥 동굴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래도 셀카를 찍기에 쉬운 산책길은 아니에요. 동굴 탐험은 며칠 동안 지속돼요. 첫날하고도 반나절 동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동굴을 탐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야 손둥에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여러분은 강, 울창한 정글, 산, 바위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많은 이국적인 새, 원숭이와 다양한 동물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동굴로 가는 길은 동굴 자체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며칠 동안 손동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관광객, 전문 가이드, 짐꾼과 함께 매일 동굴의 다른 곳에서 텐트를 치며 자게 될 거예요. 멋진 풍경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4억년 된 잠엄한 화석들도 보게 될 거예요. 또 수영하기에 좋은 어두운 방이 있는 호수도 있어요. 이런 모험적인 탐험은 매년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동굴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곳 중 제일 놀라운 곳이라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동굴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있어요. 꽤 작지만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2003년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날카로운 돌과 같은 원시 도구들의 화석을 포함한 고대 유물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 전 이곳이 우리의 먼 조상들의 고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군 아주 특이한 여성 뼈대를 발견했어요. 그 여자의 키는 겨우 1m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 성인 허리선 높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척추나 뼈 발달에 문제는 없었어요. 이것과 동굴에서 발견된 다른 뼈들도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들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혹은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의 몸무게는 약 15에서 35kg이었어요. 두개골과 뼈의 분석으로 그녀가 약 30살이라는 게 드러났죠. 호빗들은 아마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현대 인류의 조상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동굴은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데 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곳은 지하실이에요. 그곳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간이 꽤 넓어서 그걸 방으로 바꾸기로 하죠. 벽을 허물다가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을 통해 걸어가서 진짜 지하 도시를 보게 되죠.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지역 주민이 지하실에서 잃어버린 도시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어요. 가축과 식량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있었죠. 그냥 미로 같은 터널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벽,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도 있었어요. 이 도시는 비잔틴 시대, 780에서 1180년 사이에 지어졌어요. 지하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걸쳐 많은 지하 터널과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동굴에서 우리의 여행을 마칩시다. 루마니아 남동쪽 흑해 근처로 갑니다. 여기 황량하고 넓은 평원에서 구멍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하 깊은 곳으로 통하는 터널이에요. 동굴 안의 공기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약 20%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여기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산소 탱크 없이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이곳의 물과 공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말이죠. 그리고 이 동굴은 48종의 생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 33종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죠. 여기 사는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들은 특히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을 겁줄 수 있어요. 이상한 흰 달팽이와 흰 거미들이 벽을 따라 기어다녀요. 미확인종의 거머리와 투명새우가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거대한 콧수염을 기른 흰 노래기가 땅 위를 기어다녀요. 또 여느 전갈하고는 다른 투명하고 흰 몸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전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평범한 것이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얗거나 투명해요. 눈은 없지만 공간을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긴 발과 수염 같은 더듬이를 갖고 있죠. 식물은 햇빛과 깨끗한 공기 없이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이곳에선 산소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물 속에 있어요. 이곳 호수 표면과 웅덩이는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품들로 덮여 있어요. 이 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것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의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 광합성을 하죠. 이 동굴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은 그걸 흡수하고 작은 음식 입자를 분비해요. 박테리아가 이 입자들을 먹죠. 더 큰 유기체들은 그 박테리아를 먹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결국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화학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광합성과 비슷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햇빛 대신 물을 사용해요. 이 동굴에서 진화는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진 완전히 독특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난 2018년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활발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진 중에서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 서쪽 인도양을 강타한 지진들을 따라갔어요.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 마요트라고 불리는 작은 섬에서 만 1,0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중 가장 강한 건 진도 5.9였죠. 그때까지는 이 지역은 꽤나 평화로웠어요. 50년 넘게 이곳에서 기록된 지진은 단 두 번뿐이었죠. 규칙적인 지진과 함께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꽤 낮은 진동수의 지진과 같은 특이한 지진 웅웅거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표면에선 그 웅웅거림은 느낄 수 없었지만 전 세계 연구원들이 그걸 발견했고 그게 사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중 폭발로 인해 고층 건물 크기의 거대한 화산이 생긴 거예요. 이 새 수중 화산은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약 1.5배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의 거의 10배 더 큰 것으로 밝혀졌죠. 화산이 나타난 지역은 2014년에 탐사되었지만 그 당시엔 거의 평평했고 평화롭고 비어있었죠. 이제 해수면 아래 거의 2580m의 실제 화산이 있어요. 화산은 지하 55km에 위치한 엄청나게 깊은 저수지에서 마그마를 얻어요. 여긴 우리가 아는 가장 깊은 화산 마그마 저장고예요. 지구에는 층이 있는데 가운데 층이 약간 두툼해요. 마치 많은 초콜릿에 있는 땅콩 캐러멜 필링과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아마 지구의 액체 멘틀 깊숙한 곳에 해양 지각의 덩어리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원래는 매끄러운 층이어야 할 것들을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면서 거기 끼어있죠. 우리 지구는 단단한 외층을 갖고 있어요. 거기엔 뜨거운 상부 멘틀과 갈라진 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딪힌 멘틀은 항상 움직이고 마구 휘저으면서 표면의 지각을 움직이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양 지각은 깊은 곳으로 잠수해 거대한 마그마 기둥을 행성의 표면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중국의 수백 킬로미터 아래에서 태평양의 고대 조각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오래전 태평양 해저의 오래된 잔해들이었고 지구 표면 아래 멘틀 전위층으로 끌어당겨졌죠. 바다 밑바닥에 있던 이 바위판은 지각의 상부 멘틀의 일부 단단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행성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바다 표면 아래에서 말이죠. 약 70%의 모든 화산 활동이 바다에서 일어나며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해요. 그곳엔 1,100개 이상의 화산이 모여 있어요. 해안 절벽, 산맥, 토양 그리고 계곡을 따라 늘어선 퇴적물. 이것들은 우리 행성의 암석 중 극히 일부예요. 바다는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훨씬 더 많이 숨기고 있어요. 지구 표면과 중심부 사이엔 멘틀이 있어요. 이건 따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는 두꺼운 바위층이에요. 수백 킬로미터 아래 다이아몬드가 자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형성되면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거치고 결국 끝엔 얼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게 표면에 올라왔을 때 과학자들은 구조를 탐구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내고 우리 행성의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덕분에 과학자들은 멘틀이 아주 축축하고 아마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는 자신의 바다를 먹어치우고 있어요. 지각판이 움직이고 잠수하고 다른 지각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내부로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당겨요. 우리 지구 표면 아래에 있는 물은 마그마를 발달시키고 단층 윤활액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물은 사실 미네랄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해양판이 형성될 때 행성의 지각에 포함되어져요. 이것들은 다른 판 아래로 갈리면서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지각과 멘틀 깊숙이 들어가지죠. 과학자들은 지표면에서 29km 아래에 있는 지역을 조사해봤어요. 그들은 이 지역이 9억 킬로그램이 넘는 약 30억 테라그램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바다는 완전 새로운 세계 같습니다. 수면 아래는 놀라운 경치가 펼쳐지거든요. 웅장한 폭포, 호수, 강이 있고요. 해저 밑에는 두꺼운 소금층이 있고 바닷물이 그 층을 통과하면서 소금을 녹여 웅덩이와 비슷한 걸 만들어 강과 호수가 형성됩니다. 용해된 소금은 주변의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그 물이 그곳에 정착해 결국 수중 호수나 강을 형성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엔 산맥, 해구, 협곡도 있어요. 베링해에는 2600m 이상의 수직 지형이 있는 협곡이 있어요. 수중 협곡이 거의 762m나 더 깊게 있어서 이게 그랜드 캐니언을 훨씬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바다 깊은 부분은 정말 추운데 물의 온도는 4도 정도예요. 하지만 밑바닥에선 물이 끓는 것처럼 뜨거울 수 있어요. 해저에는 열수 분출구가 있어요. 이것들은 지각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온천이에요. 여기서 방출되는 물은 최대 400도까지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깊이 압력은 어마어마해요. 너무 강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도 물이 끓지 않게 해주는 게 이 압력이에요. 바다의 깊이는 평균 3.7km예요. 빛의 파장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여전히 1000m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 아래에 숨겨진 모든 미스터리는 완전한 어둠에 남겨져 있죠. 바다의 실제 빛나는 부분은 180m 정도까지입니다. 태양이 비록 우리에게 빛을 주지만 우리 행성의 대부분은 항상 어두워요. 이것은 지구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난 가장 큰 소리, 그리고 지금까지 녹음된 가장 큰 소리는 얼음 지진에서 나왔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연구원들은 4,828km 이상 떨어진 센서로 그걸 포착해냈죠. 얼어붙은 땅을 부수는 지진 활동이 있었어요. 남극 빙상은 미국 대륙과 멕시코 대륙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남극의 큰 빙산은 750억 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건 5년 동안 1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에요. 인간은 바닷물은 마실 수 없지만 보통 해빙은 마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얼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음 결정 사이에 갇힌 염수가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해지죠. 만약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빙산과 빙하가 동시에 녹으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로 자유의 여신상보다 약간 짧은 79m 더 올라갈 거예요. 조개는 우리에게 과거의 바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요. 고대 연체동물은 500년 이상 살 수 있었어요.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나무 나이테를 보고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연체동물이 몇 살인지 확인하려면 껍질에 있는 고리를 조사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이건 과학자들이 바다, 기후 등등의 모든 정보를 얻는 방법이에요. 조개는 약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지구는 4개가 아니라 5개의 바다를 갖고 있어요. 남극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해양은 불과 몇 달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남극해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접해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게 정말로 새로운 바다인지 아님 이 세 곳의 추운 지역의 일부인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죠. 우린 바다를 지도상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각각은 독특한 해양 종들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남극해에는 표범물개, 범고래, 밍크고래, 황제펭귄, 그리고 차가운 얼음바다에 사는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또 새우처럼 생긴 작은 생물이며 거기에 사는 많은 큰 동물들의 먹인 크릴새우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구의 삶은 약 35억 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전 그때 없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언제인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어떤 이론에 의하면 생명은 바다 깊은 곳에서 처음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해요.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바위 안에서 미세한 튜브와 필라멘트를 발견했어요. 이 바위들은 고대 해양 지각의 파편들이었죠. 또 이 작은 튜브와 필라멘트들은 아직도 바다 깊은 부분에 있는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과 유사해요. 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분출구에 있는 작은 바위 구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자가 떨어졌고 물도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은 비에 대한 환상을 꾸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쓰러지게 되었죠.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물인가요? 아니면 신기루인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기어가요. 물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 쪽으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몇 분 후 연못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기 벌써 연못 안에 들어왔네요. 사막의 일부가 있던 곳에 18m 깊이의 작은 호수가 생겨났어요. 이 실제 사건은 2014년 튀니지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튀니지 남부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호수가 나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던 목동들이 호수를 보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바위에서 뛰어들어 물속에서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호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호수는 수정같이 맑은 청록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두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 수영했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도착했고 즉시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색 흙탕물은 호수가 고여 썩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이 신선하지도 않고 지하샘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제 호수는 해조류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은 튀니지의 이 지역이
인산염 침전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물질은 분해되어 방사능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호수에는 발암 물질이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태양이 공기를 40도까지 데우는 동안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호수가 생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호수가 폭우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호수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 안에 위치해 있는데 물은 몇 개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냥 축적될 수 있어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호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지진 활동이 수면 위에 있던 지구 암석을 파멸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모든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호수는 갈라진 틈을 통해 다시 지하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채워진 욕조의 배수 구멍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주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그건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 있다면 이 방사능 호수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카리브해 섬 지역으로 갈게요. 맑고 푸른 바다 중에 독특한 호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섬들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수를 바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플랫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면을 밟지 않는 거예요. 피치레이크는 물이 아닌 액체 아스팔트로 채워진 호수예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입니다. 뜨거운 것처럼 호수 곳곳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75m예요. 그 안에 보잉 여객기 한 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크기죠. 호수를 완전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지구의 지각의 아래에 깊은 단층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거길 통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 다양한 화합물을 통해 아스팔트로 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즉,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많은 탄화수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구상에 100만 톤의 녹은 아스팔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타이탄에 뭐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순 없겠죠?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갈게요. 다음 현상을 보려면 큰 화산을 올라가야 해요. 화산은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끓는 마그마 대신 깨끗한 호수를 볼 수 있어요. 파란 하늘이 밝은 청록색 표면에 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화산 안의 마그마는 지구의 지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이 눈부시게 밝은 액체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는 이 금속 입자들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화산은 이산화황 가스를 방출해요. 이 가스가 금속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게 되죠. 여긴 밤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곳에는 황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축적물들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밝은 푸른색 불꽃을 내뿜게 됩니다. 옆에서 이걸 관찰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이 섬 근처에는 산성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또한 공기 중으로 유황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산소와 접촉했을 때 쉽게 점화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스가 밝은 파란색 전기 불꽃을 터뜨려요. 낮에는 불길을 보기가 어렵지만 밤에는 멀리서도 이런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호주예요. 숲 위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웁니다. 녹색의 울창한 숲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밝은 분홍색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던 호수예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때문에 여러분은 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호수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특이한 색깔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멜버른에 있는 이 짠 호수 바닥에는 특별한 조류가 자라면서 빨간색 소를 분비하고 있는데요. 햇빛, 높은 온도, 그리고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 호수를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호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 분홍빛의 물이 있는 호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세네갈, 볼리비아, 케냐,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죠. 이곳들의 물 또한 짜고 특이한 조류의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해변을 떠나 추운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얼어붙은 아브라함 호수를 볼 수 있어요. 얼음을 밟아보니 안에는 거대한 얼어붙은 방울들이 보이네요. 해파리 모양의 이 거품은 수천 개나 있어요. 이는 메탄입니다.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죠. 풀, 나뭇잎, 나무조각, 그리고 호수에 떨어지는 모든 유기물질은 메탄을 방출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언물과 접촉하면 메탄은 수만 개의 얼린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방울은 터지고 지글거리죠. 이 현상은 북극해의 일부 해안에서도 관찰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방울의 크기는 풍선보다 몇 배 더 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메탄이 공기와 접촉할 때 발화되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여행지 중 가장 추운 곳에 왔어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근처에 있는 남극 대륙입니다. 건조하다고 해서 반드시 덥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곳은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은 모래와 선인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남극 대륙의 어떤 지역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막에서 작은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호수의 깊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연못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액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거예요. 이곳의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연못이 얼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돈 후안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저수지 중 하나예요. 이곳에 든 소금의 양 때문에 물이 얼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60년 이상 이 호수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이곳에 물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태양이 약간 다르게 보이네요. 주변에 일종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 같기도 하고요. 저것 좀 봐. 친구가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면 안 되는... 잠깐만. 저건 햇물이야. 피할 곳을 찾아야 돼. 세상에서 제일 큰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햇물이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햇물이는 수많은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햇빛이 그 결정을 통과하고 빛이 분열되고 굴절되어 마치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요. 하지만 햇물이를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유혹이 강할 거예요. 게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을 무릅쓸 가치는 없어요. 선글라스가 있다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 정도 지속됩니다. 이 구름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2020년 6월, 사람들이 보고 있던 건 하늘에 나타나는 드문 폭풍 형태인 모루구름이었어요.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는 공기는 성층권의 바닥에 부딪히면서 팽창하고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멋진 모루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때로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해요. 모루구름은 폭풍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날벼락이라고 불리죠. 이 번개는 폭풍우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푸른 하늘에서 마법처럼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유형의 번개는 모루 꼭대기에서 나오며 일반적인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구름을 본 후 너무 놀라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국이 설명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 큰 구름 사진을 올렸어요. 당국은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혔어요. 이 구름은 흩어지기 전에 보통 한 지역에 머무르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 서부 해안을 바라보면 레 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물, 깨끗한 모래해변, 멋진 등대 덕분에 이 장소는 매우 인기 있는 휴양지예요. 하지만 아마도 레섬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해안 바로 너머로 보이는 사각형의 파도일 거예요. 이 이상한 파도 모양은 바다 위에 있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여요. 섬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이 파도에 매혹당하고 이 자연현상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근처의 등대와 같은 높은 곳으로 갑니다. 물속에 이 네모난 무늬를 내려다보면 마치 그 아래에 금속 격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파도 패턴이 정말로 매혹적이긴 하지만 멀리서 즐기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밖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각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국지적인 바람과 날씨에 따라 수면 위로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다소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다른 곳에 위치한 폭풍이 주변의 잔잔한 물에 영향을 미치는 맹렬한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어요. 파도가 먼 육지의 해안으로 이동할 때 그것은 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바람에서 발생하는 파도와는 달라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다 놀이 만날 때 그것을 조충현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레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파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섬으로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파도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파도는 잔잔합니다. 조충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날씨에서 발생해요. 게다가 이런 네모난 파도가 나타날 때 바다를 피해야 한다는 건 레섬 주변에서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파도에 휩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섬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물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는 않죠. 사람들이 조충현상에 걸리는 사례가 몇 건 있었지만 다행히 그리고 운 좋게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네모난 파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런 조충현상이 있는 지역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섬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네모난 파도가 관찰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계 바다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이 있고 조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놀이 서로 접근하는 각도가 더 얕다면 파도는 실제로 같은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도요. 말할 것도 없이 놀은 점점 멀리 떠내려갈수록 서서히 운동량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의 꼭대기는 더 둥글고 더 들쭉날쭉하게 보입니다. 내섬의 특정한 바람과 날씨 패턴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발생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조충현상을 만들어요. 2009년 이탈리아에요. 한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봤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몇 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 가족은 그의 빠른 행동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깜빡이는 불빛이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오는 어떤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지만 사진의 발명 이후 이 이상한 빛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들은 그 연관성을 깨달았어요. 불빛이 나타나고 곧 지진이 일어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과학자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지진 불빛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땅에서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개의 이동기간은 달의 위상과 10월과 2월 사이의 첫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개들이 자극을 받으면 숲속에 있는 집을 떠나 바다로 떼를 지어 이동해요. 수백만 마리의 붉은 개들이 섬을 가로질러 도로를 막으며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알을 낳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다음 해까지 기다려요. 인도 메갈라야 주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나무뿌리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있어요. 이런 다리들은 한 번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엉킨 두꺼운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시와 자인티아 부족은 이 기이한 다리를 만드는 기술의 달인들이에요.
그들은 개울을 쉽게 건너기 위해 다리가 필요했어요. 이 뿌리 다리들 중 일부는 180년이 넘었습니다.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 부족 구성원들은 나무 뿌리가 반대편 강둑에 닿을 만큼 충분히 자랄 때까지 돌봅니다. 다리가 다 자라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뿌리는 서로 단단히 얽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튼튼해지죠. 일단 다리가 완전히 성장하면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뿌리들은 썩지만 새로운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자연 건축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빛의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구름에서 아래로 비추는 다채로운 빛의 줄기입니다. 보통 추운 온도에서 햇빛이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결정으로부터 반사될 때 형성돼요. 얼음 결정이 공기 중에 높이 있을수록 밝고 화려한 이 기둥은 더 커집니다. 일출과 일몰에 가장 흔히 관찰돼요. 전 세계에는 형광빛으로 가득한 숨겨진 동굴들이 있어요. 이 빛은 동굴 안에 아늑한 집을 만든 수백 마리의 야광충에서 나옵니다. 어떤 동굴은 3천만 년 이상 됐어요. 대부분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발견됩니다. 벌레 자체는 사실 빛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애벌레는 점액으로 만들어진 실크 줄을 형성합니다. 이 끈은 그물을 만들어요. 이 그물이 동굴 전체를 밝게 비추죠. 그들의 목적은 야광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파리와 다른 맛있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는 100% 진짜예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다채로운 불가사이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또는 레인보우 껌이라고 불립니다. 무지개 빛깔은 오래된 나무 껍질과 새로운 나무 껍질의 대비에 의해 만들어져요. 나무 껍질의 얇은 표면층이 벗겨지면서 더 밝고 더 눈길을 끄는 색깔의 새로운 층이 드러납니다. 새로 나온 나무 껍질은 녹색이고 그 다음에는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나무가 포함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 껍질이 초록색이에요. 각각의 나무 껍질 조각이 나이가 들매 따라 엽록소를 읽고 천천히 그 색깔을 바꿉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일 때 약 3억 볼트, 즉 자동차 배터리 2,500만 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방출됩니다. 일생 동안 번개에 맞을 확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매년 약 28명의 미국 주민이 하늘에서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통계가 이러한 도시 속 신화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전 세계의 인프라도 번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번개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가장 높은 구조물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열린 들판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이저 피뢰침을 발명했어요. 이 독특한 발명품은 기존 피뢰침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낙뢰를 좀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고요. 고전적인 피뢰침은 자석처럼 강력한 전하를 내뿜는 역할을 해요. 피뢰침은 건물 위에 설치하는 키가 큰 금속 장치예요. 폭풍이 다가올 때 번개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서 번개가 구조물에 처럼 전도체로 지면에 연결되어 전하가 안전하게 지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멀리 보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요. 피뢰침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제안으로 지난 3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손상 방지 기능이 없어 공항과 같은 넓은 공간을 보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피뢰침은 높이에 비례하는 면적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개선된 피뢰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하늘을 쪼이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과열된 공기의 흔적을 남겨요. 조각가가 점토에 흔적을 새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레이저는 공중에 채널을 만듭니다. 이 채널은 번개가 가장 선호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어 번개를 지상으로 유도해요. 이 새로운 방법은 2021년 스위스 알프스에서 테스트되었고 그 결과는 유망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에는 단점도 있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의도 필요해요. 볼트에 맞기 전에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인데 1초라도 늦으면 큰일입니다. 또한 레이저가 멈추면 공기의 전도도가 매우 빠르게 떨어져요. 이는 레이저 막대가 번개를 안전하게 유도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해결책은 특정 지역 주변의 전기장을 모니터링해서 번개가 칠 수 있는 위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막대는 아직 더 많은 테스트와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유럽 우주국은 레이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달의 먼지를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레이저 빔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서 우주 비행사가 달 주위를 운전할 수 있다면 미래의 달 탐사 임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 발견은 또 다른 까다로운 문제인 달 먼지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62년 이후 달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달의 도로가 너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우주 탐험가들이 다시 달에 착륙하게 된다면 짧은 거리만 걷는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더 넓은 지역을 탐험할 수 있도록 차를 몰고 다니면 좋을 겁니다. 문제는 성가신 달의 먼지가 아주 미세하고 연마성이 있는 데다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아폴로 임무 당시에는 장비를 막고 우주복을 부식시키고 심지어 달 탐사선이 과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레이저로 모의 달 먼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레이저 기반 프로젝트는 12kW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의 달의 흙을 녹여 달 도로에 적합한 단단한 유리 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달에 거대한 레이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테스트 중인 이 장치는 달에 햇빛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방한 태양의 대용품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달 표면에 커다란 렌즈를 사용해 태양광을 집중시키는 게 목표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레이저 크기로 실험한 결과 빔이 클수록 전체 공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용융보를 다루는 대신 작업하기 쉬운 안정적인 용융 달 흙층을 얻었죠. 그들이 얻은 것은 하향 힘을 견딜 수 있는 유리처럼 약간 부서지기 쉬운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가더라도 고칠 수 있었죠.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삼각형 모양의 도로 부품을 만들어 달의 토양의 단단한 표면을 형성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삼각형이 서로 맞물려 만들어진 달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독특한 유형의 달 도로는 착륙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오랫동안 사라진 문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탐사하는 연구원들에게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초기 문명이 번성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매핑 기술 및 레이저 스캔과 같은 발전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라이다 기술은 특히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컴퓨터에 두 개의 눈을 장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맥동 레이저의 형태로 작은 광선을 내보내는 손전등처럼 작동합니다. 이 광선은 나무나 건물과 같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손전등으로 돌아와요. 라이다는 빛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 지도를 만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러한 광선을 보내요. 빛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부딪히는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자동차나 로봇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안개 속이나 야간에 사물에 부딪히지 않고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팀은 마야의 거대한 도시 오콤툰을 발견했어요. 라이다 기술은 연구원들이 정글 바닥을 매핑해서 숨은 구조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이 발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오콤툰으로 가는 여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이 지역은 대부분 미개척지로 오래된 사냥과 벌목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지형 때문에 트레킹이 쉽지 않았고 팀은 48km를 가는데 최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실을 맺어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기념비적인 구조물과 시장이나 문화센터를 암시하는 흥미로운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다는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데 필요한 로버에도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로봇이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어요. 또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더 잘 파악하여 에너지 수요를 더 저렴하고 빠르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화산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화산은 지구 내부에서 용융된 암석인 마그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마그마가 용암으로 변해요. 이 새로운 레이저 사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그마를 화산의 컴퓨터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마는 화산이 어떻게 분화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모든 분화가 용암을 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암이 분출하더라도 용암의 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그마는 화산 내부에서 흔들리는 액체, 기체, 결정체의 혼합물과 같아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화학을 연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정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냉각된 마그마, 즉 암석 매트릭스를 레이저로 조사해요. 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를 통해 화학 성분을 더 쉽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눈 방법은 85일 동안 지속된 2021년 화산 폭발의 샘플에 사용됐습니다. 이 화산은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어 천여 채의 집을 파괴하고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지진과 지각변동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화산의 화학에 대해 조금 더 알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맑은 어느 날 밤, 엘프, 노움, 트롤 또는 블루제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제트라고 하면 좀 뜬금없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난 뇌우구름 위 아주 높은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번개를 말해요. 레드 스프라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우 위에 나타나는 섬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번개인데요. 이러한 섬광은 양전하를 띤 구름과 지상의 충돌이라는 특정 유형의 번개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꽤 드뭅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양전하가 뇌우 내에서 지상으로 전달되어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전체 낙뢰의 10%에 불과해요. 한 세기가 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섬광을 그저 도시의 전설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때때로 섬광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운이 좋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 현상을 함께 봐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었겠죠. 존경받는 과학자나 파일럿이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1989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필름에 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붉은 섬광의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이온화된 공기로 만들어진 100m짜리 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은 약 80km 높이에서의 빛의 속도의 10%, 초속 30만 km로 떨어져요. 연구원들은 성난 구름에서 떨어지는 번개뿐만 아니라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이 화려한 섬광에 대해서도 연구해왔어요. 전기는 전하를 띤 전리층까지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지면을 향해 부서져 내려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크고 멋진 젤리피쉬 스프라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되며 면적이 최대 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럿 스프라이트나 컬럼 스프라이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캐럿 스프라이트도 긴 덩굴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비슷해요. 덩굴손의 아래쪽은 파란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칠레 아타카마 사막 상공에서 밝고 붉은 줄무늬가 하늘을 수놓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줄무늬는 녹색의 또 다른 더 큰 빛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를 에어글로우라고 부르는데 빛공해가 없을 때만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다른 물체를 관찰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이 에어글로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 원자 때문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이 두 원자의 전자를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 천천히 전자와 재결합해서 빛을 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큰 뇌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과 같은 여름과 봄에 더 흔해요. 물론 지상의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있으면 스프라이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매우 어두워야 하며 밝은 달빛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160에서 322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않아 시야가 더 잘 확보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폭풍이 먼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므로 구름 꼭대기 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상 레이더로 폭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주변의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약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눈을 구름 위에 두고 구름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세요. 번개는 무시하시고요. 번개가 200번 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번개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경치 자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화려한 이벤트는 일시적인 발광 이벤트의 약자인 TLE라고 합니다. 블루제트도 언급할 만하죠. 블루제트는 강력한 우박이 쏟아질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연기를 뿜어내는 희미한 파란색 빛입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제 동화 속 생명체들을 만나보세요. 번개섬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엘프는 대기권에서 약 97k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희미한 빛의 짧은 원반입니다. 영어 약어로 엘프고요. 정식 명칭은 전자기 펄스 소스로 인한 빛의 방출 및 매우 낮은 주파수 섭동입니다. 네, 그냥 엘프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트롤로 넘어갈게요. 트롤은 매우 강력한 레드 스프라이트가 번쩍인 후 구름 꼭대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색 점입니다. 노움은 가장 작고 빠른 섬광입니다. 큰 뇌우의 엠빌 꼭대기에서 번쩍이는 작은 흰색 빗줄기를 말해요. 엠빌은 격렬한 폭풍의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길쭉한 구름입니다. 상층 바람과 함께 아래로 퍼지죠. 그리고 노움은 단 1마이크로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공 번개는 골프공만큼 크거나 매우 큰 비치볼까지 자랄 수 있는 불타는 구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주황색, 녹색 또는 보라색일 수 있어요. 번개는 몇 초, 때로는 몇 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 번개를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때로는 집 안으로 번개가 떠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공 번개를 재현하거나 적어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공 번개가 번개가 땅에 떨어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광물 알갱이가 증발해요. 여기 장관을 이루는 화산 번개가 있습니다. 화산 번개는 야생 화산 폭발의 연기 속에서 태어나요. 다른 뇌우와 마찬가지로 화산 번개는 지구대기에 정전기가 쌓일 때 형성돼요. 그런 다음 번개 모양으로 방출되죠. 과학자들은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충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충전은 뇌우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 얼음 충전은 화산 폭발 시 번개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 폭발로 가열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발생하는데요. 분출에서 나온 물은 얼음 입자로 변하고 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 일부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더 많은 양전하를 띠게 된 얼음 입자들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 서로 모이게 돼요. 또는 화산 번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인 마찰 충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얼음 입자가 충돌할 때 얼음 충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산재와 암석 조각이 충돌해서 전기를 띤 이온을 생성해요. 어두운 번개도 있습니다. 10년 전 연구원들은 뇌우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의 형태인 감마선을 짧지만 매우 강하게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감마선은 매우 밝아서 수백 마일 떨어진 위성의 센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반물질은 정상 물질의 입자와 반대 전하를 띠는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일종입니다. 블록으로 가득 찬 상자가 두 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블록은 빨간색이고 어떤 블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상자가 정상 물질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반물질은 반대색의 블록이 들어있는 반대 상자가 될 거예요. 반대 상자 안에 파란색 블록은 빨간색이고 반대 상자 안에 빨간색 블록은 파란색입니다. 이 쌍이 서로 닿으면 사라지거나 소멸되어 에너지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물질 입자와 반물질 입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광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두운 번개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번개는 느린 전자를 포함합니다. 어두운 번개에서 전자는 고에너지예요. 전자는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감마선을 생성합니다. 최근 사우스 다코타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으니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022년 7월, 2주의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연적이었던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상공은 여전히 흐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 하늘이 강렬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걸 보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그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사우스다코타 주민들은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아주 섬뜩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했죠. 수 폭포와 몇몇 다른 마을들 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전혀 무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빛과 대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보통 정말 안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기 전에 뇌우가 수폭포 마을을 휩쓸었어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 의해 확인되었어요. 이 허리케인은 끔찍했습니다. 시속 161km 정도였어요.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이건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었어요. 이 계급에는 등급이 12개가 있고 최대 풍속은 시속 170.5km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왜 뉴스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건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뇌우는 미국에서 아주 자주 발생해요. 특히 따뜻한 달에요. 그리고 이런 뇌우 열의 하나는 토네이도와 같은 심각한 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것은 소위 데레코 폭풍이라는 것이었어요. 데레코는 아주 광범위하고 오래가요.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심한 뇌우와 폭우가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데레코가 토네이도만큼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토네이도는 회전하는 공기 기둥인 소용돌이에요. 보통 지름이 약 150.4m예요. 때론 폭이 최대 4km에 이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연히 본 사람들이 전혀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요점은 회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중심 근처에 원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데레코는 강한 뇌우 또는 강한 뇌우 체계로 직선형 바람을 동반해요. 다시 말해 회전하지 않아요. 대신 데레코는 어딘가를 정해서 단순히 그곳으로 달려가요. 아주 의욕적인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죠. 데레코를 보통 토네이도와 비교하면 후자는 시속 46km에서 61.5km까지 6단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레코는 약간 작은 평균 등급이 1에서 2인 토네이도와 같아요. 보통 속도는 시간당 117.5km에서 182km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심한 뇌우, 번개, 그리고 비를 동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둘은 다른 거예요. 폭풍이 남긴 피해 흔적이 386.2km를 넘고 시속 93.3km 이상인 경우 데레코가 돼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상학자들이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맑은 날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폭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이 대비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폭풍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 주뿐만 아니라 사우스 다코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어요. 3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그건 지역 주민들이 데레코에 꽤 익숙해서예요. 하지만 초록색 하늘은 달라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주 드문 광경이었죠. 모두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안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면 보통의 기상현상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비록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 하늘은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강력한 폭풍이 일몰이나 일출 전에 그 지역에 접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죠. 한때 비슷한 사건을 겪은 MBC 기상학자 빌 카린스는 폭풍 전에 일어난 거대한 우박 때문에 녹색 하늘이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우선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왜 다른 색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동시에 모든 색 스펙트럼의 모든 광선들을 운반해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시에 모든 색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색 파장들은 모두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 푸른색 광선은 다른 광선들보다 짧아요. 붉은색 파장보다 공기 분자로부터 더 잘 튕겨서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해요. 이것 때문에 보통의 맑은 날에 하늘이 파래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붉은색과 주황색 파장은 아주 길고 더 느리게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뒤처지죠.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떠오를 때 광선의 방향이 바뀌고 이 파장들이 우리에게 더 잘 도달해요. 비록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푸른색과 녹색 파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하고 빨간 광선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선 어딘가에 튕겨져 나와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로 물이 등장해요.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커지면 하늘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크고 강한 폭풍은 대부분 물과 우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은 무엇보다도 푸른빛과 녹색빛을 제일 잘 반사시켜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투명하지만 강과 호수의 물이 우리에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조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태양은 수평선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요인은 폭풍 구름이 다가오는 동안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공간이 조금 있어야 해요. 그러면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푸른 광선이 폭풍 구름 위로 뛰어 올라요. 물방울과 우박에 의해 튕겨나가요. 붉은 노을과 섞이면서 밝은 녹색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녹색빛이 하늘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저녁에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낮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이미 상당히 명확해서 낮에 그런 걸 보는 건 훨씬 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녹색 하늘이 보인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끔찍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폭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우박이거나. 다시 말해 녹색 하늘을 본다면 숨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숨기세요. 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이 놀라운 하늘을 보고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언뜻 봤다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 것 중에 제일 굉장한 일이었다고 해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떼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3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개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 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선탠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지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상어는 고래를 120km 이상 스토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무리 중 한 마리가 취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만약 지금 물 위에 새들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와는 달리 말이죠. 이것을 머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히 움직이며 동시에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새 올림픽에서의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면 9월이고 어떤 곳에서는 늦으면 11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새들이 야간 비행에 동참해요.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나는 건 매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다 보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먹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수천 마리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대한 새떼는 나쁜 징조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새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자리를 뜰 때가 된 거예요. 새와 다른 동물들은 산불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양서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불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대신 땅을 파서 불을 피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은 떠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길을 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에서 다시 상어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바다 수면 근처에 새들이 있다면 상어들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상어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상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허리케인이나 열대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상어는 폭풍에 동반되는 기압의 감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인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해변과 내륙의 마을과 도시를 안전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상어는 꽤 영리한 생물이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비상시에 항상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이 모래 위에서 무작위로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물에 적조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 종류의 조류가 멕시코만에서 적조를 일으킵니다. 적조는 물이 정상보다 더 많은 독성이 있는 해조류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해요. 물을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갈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때로 물 색깔은 정상입니다. 만약 물속에 들어간다면 기침이나 목이 가려운 것과 같은 호흡기 자극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선한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세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구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아마도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한 이론은 이것이 개구리의 짝짓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개구리는 짝짓기 후 담수에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온다는 건 개구리들에게 물이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 요란한 교향곡으로 암컷 개구리들을 데이트에 초대하는 거예요.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벌들이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이건 폭풍이 오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벌들은 폭풍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빨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항상 폭우가 내리기 10분에서 15분 전에 벌집으로 돌아와요. 심지어 뚜렷한 징후가 없을 때도 말이죠. 그 비밀은 폭풍 후 구름으로부터 정전기 축적을 포착할 수 있는 등에 있는 매우 민감한 털입니다. 발, 우리의 친근한 동반자죠. 크고 어둡고 차가운 우주에서 유일한 친구입니다.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달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블랙문은 어때요? 블루문과 슈퍼문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달력을 준비하세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472km입니다. 직접 측정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매우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목성과 토성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달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달은 조석으로 지구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만 향하고 있어요. 달 주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사기 첫 단계죠.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면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현달은 밝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보름달은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면을 완전히 비추는 단계예요. 하현달은 빛의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달이 탄생해요. 그리고 모든 주기가 다시 시작되죠. 달 주기는 29.5일이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이 블랙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29개월 또는 2.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희귀한 천문학적 사건이죠. 이 용어는 점성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블랙문은 한 달에 사현상이 두 번 발생하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사근 한 번뿐이기 때문에 두 번은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달의 주기와 지구의 연간 주기 간의 작은 차이 때문에 일어나요. 윤년 같은 거죠. 블랙문은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한 계절에 세 번의 새 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0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달이 떠요. 하지만 만약 네 번이 뜬다면 세 번째 새 달이 블랙문이에요. 또한 더 드물게 쓰이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 달이나 보름달 없는 2월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은 19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블랙문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달은 보통 삭동한 하늘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블랙문 동안 달의 어두운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도시에 불빛이 없는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대도시에 산다면 망원경 없이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목성과 금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숨겨져 있던 다른 별자리들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블랙문은 2022년 4월 30일이었어요.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블랙문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태평양, 알래스카, 하와이 시간대를 제외한 지역에서요. 알로하! 네, 안타깝게도 블랙문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2.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블랙문은 표준적인 정의에 의하면 2024년 9월, 계절적 정의로는 2023년 5월 19일에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른 천문학적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블루문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말 그대로 파란 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블루문은 점성가들이 한 달에 두 번째 보름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랙문과 블루문은 의미상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블랙문은 한 달 안에 두 번째 발생하는 사현상이고 블루문은 두 번째 보름달을 말합니다. 둘 다 29개월마다 발생해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블루문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민속학자 필립 히스코크는 블루문이라는 용어의 달력적 의미가 1937년 메인 농사력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천문학 사건은 슈퍼문이에요. 망원경을 준비하고 언덕을 찾아보세요. 유난히 밝고 큰 달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슈퍼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다시피 달은 지구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지 않습니다. 궤도는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근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달이 우리에게 특히 크고 밝은 것처럼 보이죠. 슈퍼문은 직경이 평소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 현상은 종종 소위 달착시와 혼동됩니다. 달착시 동안 달은 지평선 위로 낮게 떠 있어서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여요. 1년에 12번에서 13번의 보름달 중 서너 번이 슈퍼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가장 흥미로운 건 희귀한 대형 슈퍼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달은 실제로 커져요. 가장 최근의 주요 슈퍼문은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규모의 슈퍼문은 드물고 1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요. 다음 대규모 슈퍼문은 2034년에나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작은 규모의 슈퍼문은 꽤 자주 관찰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6월 14일과 7월 16일이었어요. 마이크로문이라고 불리는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것은 보름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해요. 2020년에 마이크로문은 6월 29일에 있었어요. 2023년에는 1월 7일, 2월 5일, 그리고 8월 16일에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건들을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식과 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일식과 월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여러분의 설명과 정확한 정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리는 현상이에요. 일식은 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동 안에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일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월식은 달이 지구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놓이는 현상입니다. 월식은 달의 근접성이 궤도의 접속점에 있는 보름달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잘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2022년 부분일식은 10월 25일에 일어날 거예요. 유럽,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에서 보일 거예요. 제가 언급했듯이 개기일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 않지만 문제는 항상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달력을 확인하고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특수환경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월식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부분 월식은 거의 매달 일어나요. 하지만 2022년 개기월식은 11월 7일에서 8일 밤에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얼룩말들이 월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달은 정말로 매혹적인 위성이에요. 그냥 작은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달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희귀한 달 현상을 본 적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가요? 다른 희귀하고 경이로운 천문학적 사건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